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라는 걸 What?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래서 축출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신자가 붙으니까 이거 얼마나 뭐 사파 냄새가 납니까? 아류 냄새가 나고. 이것 때문에 저는 한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격당했어요. 그 정도 힘들었습니다. 상대를 주시하고 오씨! 끼를 보면은 펀치는 항상 펀치 동작만 바뀌는 거지 가슴을 벌린 상태에서 킥을 날리는 게 제일 좋아요. 로우 차고 뒤차게 쳤다가 빵 차죠. 강력하게. 수상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후쿠오카 제6회 후쿠오카 교류시합 그때는 제가 처음 오렌지 띠, 그러니까 흰 띠 다음에 띠를 메고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거는 그때 지금도 아마 안 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류시합은 이제 블랙벨트 이하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일본의 어떤 텃세, 외국인이 우승을 할 수 없다는 어떤 텃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때 시합이 솔직히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상당히 납니다. 추국 선수권대회에 가서 붙었던 선수가 지금 MMA 시합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한 김재영 선수라고 그 선수하고 붙어서 제가 연장에 쳤습니다. 한정 오셨어요. 제가 그 2008년도 11월 달에 시합을 나가기 전에 세계 챔피언이 츠카모토 노리츠카 사범 도장에서 약 세 달 정도 있었구나. 세 달 정도 제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세계 챔피언한테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최상이었고, 회전이 올라갈수록, 아,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아시아가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세계 랭킹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레벨이 많이 낮았어요. 운이도 좋았죠. 타이틀 하나 얻었으니까. 극진고에서 신극진에서는 지금 4단이 제가 제일 위고요. 그 다음 위인 사람이 2단입니다. 제자들. 내년에 제가 3월 달에 5단 심사를 보는데 어떤 환경일지는 또 봐야겠죠. 초단 때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왜냐면 세계대회 제가 대표선수로 나갔다가 그 시합이 끝나고 승단 심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는데 제 몸은 그때 최상이었죠. 그래서 승단 심사 상대가 많이 힘들었다고 기억해요. 보통 한 이틀 봅니다, 심사를. 그러면은 첫날에 기본기와 체력과 유연성, 뭐, 기타, 여러 가지 물건 함석에서 이동하는 거. 이런까지 다 끝나면은 합격자를 발표를 해요. 이름이 호명이 안 된 사람 집에 가야 돼요. 불합격이 되면은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합격자를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날 쿠미테 심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1단이면 10명하고 해야 돼요. 2단이면 20명, 3단이면 30명, 4단이면 40명, 5단이면 50명. 그게 아마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는 데가 있고요. 신극진은 지금 없어졌어요. 무조건 10인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합격인데 포기 안 하고요. 웬만큼 자기가 선전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또 자기 스승인 자가 막 그렇게 그런 모습 보이면 또 제자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또 동기부여하는 거. 와, 우리 스승이 저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신극진의 특징은요,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극진 공수도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극진 공수도가 최대 총재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크게 분열을 했어요. 분열하면서 여러 가지 문파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로고를 다 사용한 상태에 분열을 해놓으니까 누군가가 잘했어도 누군가 또 타인들이 또 타 단체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누군가 또 잘못했으면 또 똑같은 로고를 달고 있으니까 또 우리 단체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희 단체 이름도 마찬가지 극진회관이었어요. 이 로고도 틀렸고. 2003년도에 이 로고를 바꾸게 됩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미도리 겐지 회장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최비달 총재가 만들었던 로고인데 이걸 버리는 거는 결국 극진 공수도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끝까지 밀고 간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효과를 보는 거죠. 결국은 신극진회가 잘하면 신극진회가 잘한 걸로 된 거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왔던 선배가 이제 단기 연수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정식적인 어떤 2년 동안, 3년 동안 수련을 해서 단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단을 줘버리는 거죠. 돈에 얼마 몇백만 원을 받고. 저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나름대로 정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래서 축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극진 공수를 해야 되니까 당시 때만 하더라도 신극진회가 아니고 극진회관 미도리파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 단체에 똑같은 로고니까 아, 저쪽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더를 넣은 거죠. 근데 다행히 일본에서 와 봐라. 2003년도 3월에 JKO 승단 심사에서 한번 테스트를 봐라. 그래서 테스트를 봤어요. 그때 미도리 겐지 회장이 오케이, 네가 한국에서 좀 활동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자가 붙으니까 이게 얼마나 뭐 사파 냄새가 납니까? 아류 냄새가 나고. 이것 때문에 저는 한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격당했어요.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정도 힘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제가 부산에서 개최를 했다고요. 제가 주최자가 돼가지고 거의 최절정기였어요. 지구도 상당히 많아졌었고 조직도 상당히 좀 커졌었고 네, 그 후에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한 1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23개국에서 왔었는데 그때 우리 제자가 우승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브랜치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WKO에서 그 나라를 맡아라,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가 하나 이사죠. 이사직을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면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분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편이 갈리고 대회 바로 직전에 대회도 거의 망칠 뻔했죠. 결국은 리더십 부재겠죠. 그때 많은 임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결국은 저의 어떤 불찰이죠. 부덕함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제 문제가 상당히 컸었어요. 결국은 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뺏길 것 같던. 그리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도 이 브랜치블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D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D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졌는데 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조심스러운 거는 결국 내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오히려 더 오픈이 됐죠. 이 브랜치비 계속 많아져야지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할 것이고 물론 거기서 뺏길 수도 있겠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국내 20, 30년 됐는데도 브랜치비 지금 두 명?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냐면요. 저 후진국에서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키스탄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외국 나오는 게 특권이니까 한국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일본 아무나 못 가잖아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가니까 그게 특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못 하는 거죠. 저것끼리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해외의 어떤 행사의 활동력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승인을 하면은 다 브랜치를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나중에는 표가 된다고요. 그 WKO 총회에 갔을 때. 그럼 총회에서 결국 우리가 거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브랜칩이 많아지고 그 브랜칩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도장이 많아질 것이고 그 활동력에 의해서 국제시합에 나갔을 때 이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럼 당연히 스타도 생기는 거고 그럼 스타가 생기면 결국은 인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도장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서울 쪽에 교류를 많이 해요. 이번에 저희 하수 시합이 있거든요. 아래송 시합이라고. 그 시합에서도 다른 이제 경기나 서울 쪽에 타유파들 그런 사범들 연락 오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픈마인드거든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완전 배수적이었죠. 네, 그리고 내 아니면은 인정 안 하는 거. 그게 극진공수도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국내 뭉치고 오픈하고 조직의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요. 같이 협력하고 오픈마인드로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대회도 서로 교류를 한다면 아마 극진공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비달 총재의 어떤 유산이니까 그건 또 저희의 유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어간다는 것도 인생에서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미는 것, 그 다음에 카케, 거는 것, 상대방 등 뒤에서 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반칙입니다.